자, 김지훈 골키퍼, 수비에 김동진, 이수길, 박병, 대구 FC입니다. 골키퍼에 백민철, 수비에 안성민, 방대종, 양팀의 전반전 경기,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자, 흰색 상하이의 대구 FC 선축으로 전반전 시작됩니다. 대구 FC가 뭐 최근 상승세 가운데 하나 저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바로 발빠른 공격수들을 이용한 이 카운터 어택. 네. 여러 차례 좀 주요한 면이 있었죠. 그래요. 네, 이번에는 안델손 선수가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고 있습니다. 자, 날카로운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프리킥 올라갑니다. 헤딩! 자, 이번에 그 코스가 오른쪽 구석이었기 때문에 네. 김지은 골키퍼가 간신히 처리했습니다. 뭐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죠. 골키퍼는 좀 한 명이 지키면서 안정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네. 김한원,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에서 반대쪽에 연결합니다.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한원의 프리킥. 프리킥이 날카로운 선수죠. 킥력이 아주 정확하고 뭐 직접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네요. 대구 FC는 뭐 최근 지금 두 경기 연속 계속 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가마찬스나 골키퍼 네. 처리합니다. 자, 계속해서 대구 FC 진영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자, 김한원 프리킥! 자, 헤딩! 자, 오른쪽으로 슛! 수비수 맞고 코너킥을 얻고 있는 수원시청입니다. 아... 자, 이슬기를 봤는데 기회예요, 기회예요. 왼쪽에서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신영국. 좋아요. 잘 자, 맞죠. 좋은데 박종찬. 뒤에, 박종찬. 예, 오기세 있고요. 돌아섰습니다. 반대쪽으로. 오기세. 이걸 통과했어요. 자녀까지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 수비보다는 이제 공격 쪽에서 문제가 더 많지 않았나요? 네, 지금 몇 팀인데요. 박종찬입니다. 1대1 대결에 양성은 앞에 두고 들어갑니다. 박종찬. 슈팅인가요? 슛! 약했어요. 자, 약했습니다.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대구 FC. 자, 낚여줬습니다. 뒤로 흐른 볼, 뒤쪽에서 레오! 자, 위험해요! 옵사이드죠? 옵사이드 이걸로 예, 갔습니다. 올라왔어요. 자, 다시 뛰어들어가죠. 왼쪽에서 박종찬. 자, 스루패스 연결 좋습니다. 수비가 떠받아냈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나왔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짙은색 상하 유니폼의 수원시청의 선축으로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안델손 볼 잡을 때 이번에는 수원시청의 반칙. 정말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FC의 프리킥. 자, 레오. 자, 왼쪽을 연결. 자, 반대쪽 좋습니다. 헤딩!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왼쪽에서 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현창. 좋아요. 자,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안델손. 자, 뒤쪽으로. 아, 레오! 아하! 이게 앞쪽에서 송재현 선수를 맞고 오히려 이제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레오. 대구 FC.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슛! 골대로. 자, 팀대전 한 번. 자, 오버헤드킥을 거드립니다. 다시 레오. 자, 대구 FC 공격. 깃발이 올라왔나요? 네. 그 전에 기가 올라갔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영진 감독이 세 명을 다 바꿨고요, 일단. 네. 자, 이기겠다는 얘기죠. 장남석을 투입했다는 것은요.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개합니다. 중간에 볼 끊어냈습니다. 파울이죠. 네, 네.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대구 FC. 김지은 골키퍼도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될 겁니다. 네. 뭐 직접 슈팅이라면 누가 챌 것이냐. 이것도 결정을 미리 해놔야죠. 네. 대구 FC의 프리킥. 지금 분위기를 볼 때는 안델손의 슈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안델손. 자, 슛!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많이 뜨네.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대구가 공격 지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구의 어떤 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겠지만은 수원 역시 좀 빠른 역습이 가능한 팀이고요. 그럼요. 아직까지 뭐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안델손.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안델손의 오른발 슈팅! 자, 먼 거리에서 김한원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놨습니다. 자, 왼쪽에서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달려갔죠. 자, 반대쪽 슛! 닿지 않았어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예, 네. 한 번의 공격입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 안성민. 자, 혼돈 상황. 안돼서 슛! 네!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전후반 90분 경기는 이렇게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접어놨죠. 반대쪽으로 길게 올라갑니다. 자, 헤딩! 들어갔어요! 선취골입니다. 네! 수원시청의 선취골 연장 전반
들어선 측면에 나옵니다. 네. 높게 또, 아, 뒤쪽에서, 예. 오기재가 올려준 크로스죠. 오기재 긴 크로스 연결, 헤딩슛. 예. 자, 완벽하게 지금 그 구석을 파고드는 절면 헤딩슛이었습니다. 대구 FC의 코너킥. 자, 휘어져갑니다. 헤딩. 다시 밀고 나면서 볼 뺏어냈어요. 자, 왼쪽으로 방향을 전개하고 있는 조영이 다시 가운데로 줬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 킥인가요? 정면 연기가 많았습니다. 안성민. 대구 FC가 방향의 전개도 이제 다양하게 가져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수원시청의 이제 수비를 뚫지를 못합니다. 전반전 경기. 네. 전반전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바로 진영을 바꿔서 이제 연장도 후반전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흰색 상하의 대구 FC. 대구 FC의 선축으로 연장 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준 뒤토택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대를 졸업하고 이제 올해 2년째를 맞는 선수죠. 자, 안성민. 자,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펀칭. 자, 손시 실패선결. 자, 정면에서 살짝 뛰어올려대고요. 자, 슛! 아, 골대를 맞았어요. 왼쪽 네. 포스트를 맞고 나갔습니다. 자, 볼 살아있죠? 다시 가운데로 줬습니다. 아, 양보해줘요. 해줘야죠. 자, 왼발 슛! 오른쪽에서 슛! 슛! 아, 또 골대! 아, 또 골대요. 또 네. 골대입니다. 자, 연속으로 골대를 맞추는 수원시청. 아,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네. 자, 헤딩. 아, 걷어냈죠. 안델손 쪽으로 가는 볼을 지금 또, 박병주 선수가 잘 걷어냈어요. 오늘 박병주 네. 선수가 수비 쪽에서 수홍갑입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수원시청이 대구 FC를 상대로 1대 0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2018 한은행 FA컵 16강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네.